항암 치료의 발전 단계를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에는 제 첫 번째 등장한 제 1세대 항암제가 있었고, 1세대 항암제 문제점은 뭐예요? 정상 세포와 특히 암세포 싸우는 T세포까지도 함께 암세포가 죽이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강화가 돼야 되는, 돼야만 치유가 되는데 T세포까지 죽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암 치료제로서 별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학계에서 암세포만 공격해서 죽이는 항암제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등장한 두 번째 이 제2세대 항암제가 바로 무슨 항암제였다? 네, 표적 항암제였다. 그래서 이 제1세대에 제2세대 항암제를 개발했지만은, 이 참, 항암제 개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분야로 여겨졌지만은, 이렇게 표적 항암제까지 등장을 해도,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네. 노벨상 심사위원회 측의 생각은 뭐였겠어요? 그래, 표적 항암제를 개발해서 암세포 죽여봐야 뭐를 강화시키지 못하면? 예, 네. 면역력을 강화시키지 못하면, 암세포는 맨날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궁극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노벨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회 측의 그 생각은 뭐였냐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해서, 그래서 암 환자가 됐는데, 이 T세포를 하여금 다시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일 수 있도록 하는 약이 나와야, 그런 약이라야 쓸 때가 있지. 예. 그래가지고, 이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오랫동안 그런 약이 나오면 우리가 노벨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건 줘야죠. 그렇죠. 예.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 나오면 진짜로 참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약이 있을까요? 근데 그런 약이 나와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항암제, 이제 표적 항암제를 지나가서, 그러니까 제 몇 세대요? 제 3세대 항암제로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해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를 주면 환자의 T세포들이 암세포를 안 죽이던 이 환자의 T세포들이 갑자기 암세포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온 세상, 이야, 이제야 제약업계에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이 소위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항암제라는 거를 만들어냈구나. 예.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지미 카터라는 전 미국 대통령이 악성 흑색종이라는 암에 걸려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 항암제 주사를 맞고서는 그 악성 흑색종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된 거예요. 크, 이거 정말 놀라운 항암제구나. 그래가지고 면역 항암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면역 항암제 인기 있어요,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별로 효과 없어. 자, 그래서 제가 소위 지금 제3세대 항암제로서 등장한 면역항암제라는 항암제는 어떤 약이냐, 여러분. 약을 가지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건 사실상 있을 수 없습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모르니까 또 몰라. 그렇죠? 대답은 똑같죠? 그렇죠? 네. 자, 생기를 받아서 꺼진 유전자들이 어떻게? 네. 꺼진 유전자, 망가진 유전자 이런 것들이 다 올바로 작동을 시작해야 돼. 그러면 면역력이 강해지죠. 그럼 면역항암제라는 것을 제약회사에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냐. 제약회사에서 생기를 줄 수는 없죠. 제약회사에서 뭐 뉴 스타트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주사약을 그런 걸 만들었냐. 돈 벌기 위해서는요, 정말 연구를 많이 해. 그래서 진짜 그럴싸한 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T세포가 잠시 동안이라도, 암세포를 다시 공격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럼 그 물질이 무슨 물질이냐? 여러분이 이제 좀 알아야 돼요. 자, 본래 건강한 사람들 몸에 암세포, 이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가 몸 안에서 생기면 T세포와 이 건강한 T세포하고 만납니다. 아시겠죠? 만나요. 그래서 암세포가 이렇게 이런 물질을 T세포에게 제시합니다. 이제 몸 안에서 우연히 요거는 T세포거든요. 노란 세포. 이 T세포가 이 암세포, 이 갈색 암세포를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쪽 암세포가 나는 암세포입니다라는 이 암세포 신분증을 T세포한테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T세포는 이 보라색 수용체를 가지고 신분증을 검사합니다. 검사하면서, 이제, 아, 너는 보니까 암세포구나. 그래서 암세포구나라고 어떻게, 인식을 T세포가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Recognition
signal only 그래놨습니다. recognition이란 말은 이 노란색 T세포가 이 갈색 세포를 암세포로 어떻게 해요? recognition을 했다. 이 말은 인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이 자기의 심정으로 T세포에게 나는 암세포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면 암세포는, 너는 암세포구나 하고 인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인식하면, 이제 인식하는 그런, 이제 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암세포가 가만 이제 생겨가지고, 이 사람 몸 안에서 이렇게 있어 보면, 와, 이 T세포들이 어떻게 강해요.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는, 뭐, 이 사람 몸 안에서 오래 살 기분이 나았나? 살 기분이. 왜? T세포들이 강하고, 이 사람은 아주 생활이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고, 예, 행복하고, 즐겁고, 예, 진선미를 알고, 봄이 오면 봄이 온 줄도 알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살고 있으니까, 생기가 막 들어오니까, T세포들이 활발하죠.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아, 이 사람 몸 안에서는 내가 오래 살 수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암세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암세포가, 이 B7이라는 물질, 예. B7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제 암세포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T세포 민원 창구 CD28이라는 이런 거 뭐 이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암세포가 민원을 제출합니다. T세포에게. 무슨 민원을 제출하냐면, 내가 가만 눈치를, 지금 환경을 살펴보니까, 내가 살기는 어려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호를 보내냐면, 이 B7이, 무슨 민원을 보내냐면, 아,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T세포가 인식도 했고, 자, 여기서는 인식신호가 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액티베이션, T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서, 이 T세포가 무슨 물질을 생산하냐면 이런 물질을 생산해서 예, 이 암세포 속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게 뭐냐면 destruction of cancer cell. destruction이란 말은 암세포의 파괴라는 말입니다. 그 암세포를 죽이는 암세포 파괴 물질을 생산해서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버리니까 이 사람이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가고 있단 말이야. 정상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서는, 이렇게 돼 가고 있어. 암세포들이 생겨도, 이 분위기가 이 내부의 환경이 건강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별로 살아나가기 불리하다 싶으면 T세포에게 그냥 날 죽여주세요.
그래서 죽어버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암 연구가들이 암 환자의 상태를 연구를 했어요. 암 환자의 상태는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 지금 암세포가 무슨 민원을 제출했죠? 예, B7이라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 그런데 암 환자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죽여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지 않아. 왜? 암세포 쪽에서 가만 보니까 T세포들은 비리비리하고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면역력은 약해진 상태 있고, 그렇죠. 그러니, 아, 이 사람 몸 안에서 내가 뭐예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죽여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니까, T세포에게.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B7 대신에, 예, B7이, 안, B7하고 유사하긴 유사한데, 예, 성격이 정반대인 B7H1, 아주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이라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 몸에서는 암세포가 생산하지 않는 엉뚱한 물질을 생산해요. 그 이 물질을 또는 PDL1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 이거 기억하려면 뭐 여러분 저도 맨날 헷갈려요. 자, PDL1이라는 이런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죽여주세요 하는 민원 서류가 아니고, 이제 무슨 서류냐면, 우리를 죽이지, 뭐예요? 마세요. 우린 죽을 생각 없어. 이거를 제출하면, T세포가 그렇지 않아도 유전자 꺼져가지고 죽일 생각도 없는데, 네. 암세포 쪽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어. 왜? 살펴보니까 외부적 환경으로 봤으나 내면적 환경으로 봤으나 우리 쪽에 암세포 쪽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요? 암세포. 그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죽이지 마셔. 그렇지 않아도 지금 T세포들은 뭐예요? 유전자가 꺼져가고 있네. 네. 그래서 자, 요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지금까지 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아, 암세포의 태도나 T세포의 상태나 다 뭐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부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생각에 반응한다, 마음에 반응한다. 이 생각부터 내가 어떻게 적극적이고, 그렇죠? 긍정적이고 이런 생각으로 탁 바뀌어야만 암세포 유전자나,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물질도 다 암세포 유전자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태였다, 이 말이야. 암세포 쪽에서 뭐요? 아, 이 사람 몸에서는 우리가 살만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집에서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확 살아났대요. 그럼 왜 그래요? 이 물질을 생산하던 암세포 속의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꺼져버린 거예요. 왜? 야,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살았구나, 나는. 살 길이 있구나. 네. 그렇게 긍정적인 그 희망. 그렇죠. 네. 그거 가지고, 이야, 그러면 내가 힘내자. 이러니까 암세포 쪽에서는 어떻게? 네. 야, 이 사람이 이제 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 우리는 앞으로 전망이 뭐예요? 더럽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 물질을 생산을 어떻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이제 암세포는 앞으로 전망을 보니까 이게 상황이 나쁘니까 이제 도로 뭐를 생산할까? 나를 어떻게 죽여주세요 하는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 그럽시다. 유방암에 걸렸다. 유방암 1기다. 이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유방암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뭐 암 검사도 안 하고 뭐 치료도 안 받고 그냥 모르고 살아도 여러분 절대로 금방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은 일기가 있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일기 유방암이 나버릴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이 내면의 환경이 막 악화되고 있고 막 거기다가 먹는 거 뭐 운동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암세포가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생산하겠죠. 그렇죠? 나 죽기 싫어. 이 사람 몸에서 살래. 그렇게 되면 암이 더 빨리 발전.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많은 여러 암 환자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참 이상하다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은 분명히 이 여자를 진찰해 보니까 유방암 1기야. 초기야. 초기인데 진찰하고 나서 진단 내리고 나서 점점점 막 급격하게 악화돼. 악화돼가지고 한 달, 두달 사이에 막 죽어버려.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는 것을 적용해서 그 여자는 가만 그냥 놔놔도 3, 4년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여자가 왜 한두 달만 팍 죽어버릴까? 그런 게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유방암이냐? 그래, 잘 됐다. 각 죽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남편이 바람을 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남편이 지난 2년 동안 바람을 펴가지고 속이 너무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막,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막, 그래,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막, 이렇게 살 바에 칵 죽어버리고 싶다. 이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용서를 빌고, 야, 나 관둘게.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살만한데, 너무 오래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일기암이 생겼다, 이 말이야. 근데 남편이 바람 안 피기로 했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일기암 선고를 딱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이제 남편 원망해. 네가 말이야, 바람을 펴가지고 내 속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여러분, 속상하다는 말이 뭐 상하다는, 상하는 말입니까? 생기가 상한다. 속상한다는 말은 유전자가 손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속상하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 상한다는 말 아닙니까? 마음이 상하면 유전자 상해.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속상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속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유전자가 도태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유전자도 동시에 어떻게 상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유전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글자. 글자. 글자예요. 글자는 뭐를 나타낸다? 뜻, 마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마음 상하면 글자도 상하게 안 상합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 속이 상하면 유전자가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요. 꺼지고, 꺼지면 SOD 유전자도 꺼져요. SOD 유전자 꺼지면 뭐를 못 막아내요? 자, 그렇지. 활성산소를 못 막아낸다니까. 그러니까 SOD가 활성산소를 막 막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전자를 손상시키지 못했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SOD 유전자 꺼져버리면 뭐가 활성산소를 막아주게? 그러니까 유전자 상하지.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다시 이게 활성산소라, 그죠? 그 SOD가 생산되면 이 활성산소를 없애줄 수 있는데, 이 활성산소 그대로, SOD가 생산이 안 되면 활성산소 그대로 유전자에 가서 유전자를 손상시키죠. 그래서 속상해서 SOD 유전자 꺼져버리면 이 SOD가 활성산소를 못 막아주니까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 그러죠. 그래서 속 많이 상하면 세포가 많이 죽어요, 빨리빨리. 그러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으면 무슨 현상이 촉진된다고? 노화 현상. 그래서 속 상하면 빨리빨리 늙어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 많이 있다가 보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주위 친구들. 야, 어떻게 그렇게 지난 1년 동안 팍 늙었냐? 그 노화가 촉진된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게 뭐예요, 요게? 요 그림이. 예? 네? 네, 유전자 그림이에요. 그렇죠? 이걸 이제 염기, A염기, C염기, 있는데. 지금 요게 뭐게? 요게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때렸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네, 깨졌죠. 그렇죠?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면 유전자가 상해. 그리고 유전자가 실제로 사람 속이에요. 왜? 유전자는 우리 인간의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속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세포니까 세포 속이 우리의 속이에요. 그러면 그 세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지. 세포 한가운데 있는 게 세포 핵이란 말이야. 그 세포 핵 속에 유전자가 있잖아. 유전자 뭉치? 염색체. 그게 깨지는 건 상하는 거야. SO, 활성산소가 왔어. 왜 활성산소가 와? 내가 속상하는 바람에 SOD 유전자가 꺼져버리니까 활성산소를 막을 수가 없어서 그 활성산소가 내 유전자까지 와서 때리면 유전자가 상하니까 그 유전자는 우리의 세포 속에 있으니까 속상하면 속상해요. 그러니까 속상하면 유전자 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몸은 철저히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이런 놀라운 자 이제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유방암 1기 이제 진단받은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을 당신이 바람 피워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 암에 걸렸다고 이제 또 원망을 하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남편도 마음을 바꾸고 좀 이제 살아볼라 그랬는데 또 여자가 이제 이 암에 걸려가지고 또 자기를 또 공격하고 그러던 판에 그 놈의 여자가 또 남편을 꼬셔가지고 어느 날 핸드폰을 보니까 뭐 보고 싶어 뭐 이래서고 또 속상해요 안 상해요. 그러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맨날 이러고 살 바에는 뭐예요? 죽는 게 낫지. 그렇게 되면 내가 죽으려는 뜻을 품었다.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 유전자는 뜻에 반해.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는 살아갈 수 있고 정상세포들은 뭐예요? 살아갈 필요가 없어. 이 스트레스 속에서. 그렇죠?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 이거를 생산해가지고 T세포한테 제시하면 그건 뭐예요? 우리는 이 사람 몸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으니까 당신은 우리를 죽이지 뭐예요? 마라. 그러면 암세포가 맞다 그래요. 아니 T세포가 왜 맞다 그래요? 그렇잖아도 주인이 자꾸 뭐예요? 죽고 싶다 죽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T세포 쪽에서 맞다. 그래, 잘 살아라. 암세포 너희들은 참 좋겠다. 이렇게 되면 급격하게 T세포는 완전히 암세포를 향하여 손을 떼버려요. 그리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 안 해내. 그러면 이 사람 몸은 누구 세상이 돼버려? 암세포 세상, 그 암세포 팍팍팍팍팍팍 퍼져.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면역력과 암세포 사이에는 항상 팽팽한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암 면역 균형이라는 새로운 학설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면역력이 T세포가 더 활발해지고 생기가 넘치고 강해지면 암세포는 어떻게 해요? 자, 면역력이 올라가면 암세포는 약해져요. 순해지고. 아무리 악발이 암세포일지라도 면역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암세포는 순한 암, 약한 암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생긴 암이 아무리 악발이 암일지라도 뉴스타트를 해서 생기를 받아가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암은 무슨 암이 된다고? 순한 암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면역력이 아주 약화된 상태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의 암은 상당히 악한 암이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환자는 절망합니다. 절망할 필요 없어요. 순한 암이 악한 암이라도 어떻게 순한 암이 될 수 있어. 뭐만 강해지면 면역력만 강해지면. 그래서 처음에 면역력이 약할 때 이렇게 이쪽을 면역력이라고 합시다. 이쪽을 암이라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할수록 암은 더 강해져.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로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면 암은 어떻게? 그게 반비례로 이렇게 약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드디어 면역력과 암의 관계가 균형이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암세포는 몸 안에서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 암세포의 활동 정지 상태를 일컬어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차분해지고 희망도 가지기 시작하고 할수록 생기가 나고 그래서 면역세포 유전자가 점점 켜지면서 이렇게 바닥에 있던 T세포가 점점 올라오면 암세포는 점점 내려와서 균형이 딱 잡히면 이거를 암동면 상태. 이제 암동면 상태가 되면 암세포들이 그게 말기일지라도 암세포 자체가 동면 상태로 들어가면 그게 10년을 갈 수도 있고 15년, 20년도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어저께 그 영동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 이희대 박사의 상태를 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말기 4기가 돼서 6개월 선고를 받고도 어떻게? 받고도 이제, 나는 이제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너무 내 자신의 성공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건강식하고 노래 부르고 그렇죠. 운동 시작하고 이제 뉴스타트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어떻게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암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간간이 또 좋아지고 또 그래가 또 항암 치료를 또다시 하는 바람에 그래도 이제 암이 동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몇 년을 살았다고? 12년을 살았다. 그분이 왜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 동면 상태가 깨진 거죠. 무슨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네. 그래서 이제 결과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제 제가 연극을 한번 해야 되겠어. 그 저는 T 세포고 우리 함 선생님은 암세포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환자 몸 안에서 T세포하고 암세포가 만났어. 그래서 악수를 한다. 어, 너 처음 보는, 근데, 너 누구야? 그러면 암세포입니다. 암세포입니다. 어, 암세포구나. 어, 야, 너 여기서 살기 힘들걸? 응? 그러면 노래가 죽여 예 저도 상황을 살펴보니까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을 살펴보니까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 예, 그러니까 민원 제출해. 예, 죽여달라고. 그러면 B7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B7 서류를 죽여달라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죽여주지. 예, 그래서 죽여주는 거야. 예? 네? 이게 우리 몸 안에서는요, 아주 뭐든지 신사적으로 되고 있어. 예. 네? 누가 강하다고 막 무조건 때려잡고 그런 거 아니야. 서로 이렇게, 암세포도. 예, 네, 저도 살 수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막 술 먹고 막 여러분 바람 피면 스트레스 되게 봐. 전 바람을 아직 안 펴봐서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되게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마누한테 들킬까 봐. 그래서 막 거기다가 막 또 술 먹고 이게 또 막 마누라한테 맨날 거짓말 해야 되고 마누라가 이번 월급이 왜 이렇게 줄었어 뭐 이래서 네. 그럼 이제 힘들어. 그런데 그러면 이 T세포가 죽을 지경이야. 유전자 꺼져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났어. 어이 암세포 오래간만이다. 넌 요즘 어떻게 살아? 그냥 잘 지내고 아니지 잘 산다고 그래야지 왜 이 T 세포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너는 살기 좋겠다 요즘 살기 좋은 좋아요 아, 그래 와 좋겠다 근데 난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냐면 제가 새로운 민원을 제출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새로운 민원을 제출하겠습니다. 무슨 민원인데? 죽이지 말아달라는 민원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지. 죽이지 말아달라. 그래, 제출해. 그럼 내가 너를 죽일 힘도 없고, 죽여봐야, 벌써 오래 살아봐야 맨날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그래, 너는 잘 살아. 나는 간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부터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마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 몸이. 자. 이제 이렇게 이 설명을 해 놓아야만 면역 항암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암 환자의 현재 상태는 이 상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죽이지 마시오라는 민원을 제출한 상태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거를 뉴스타트 식으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예. 생기 넘치게 살면, 예. 이제는 암세포가, 아, 이거 눈치를 가만 살펴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이 8일이죠. 자, 5, 6, 7, 8, 4일째네. 그렇죠. 나흘째. 예. 그러면, 야, 이거 날이 갈수록 이것들이 맨날 신나게 노래를 불러 쌓고, 스트레칭 하고, 맨날 기분이 좋아. 암세포 쪽에서. 안 되겠네. 3일이 지나도 여전히 신나게 사네. 밥은 맨날 더럽게 현미밥만 들어오고. 산화방지제 맨날 먹고. 이거 나는 앞길이 뭐요? 막막하네. 내가 살아갈 수 없겠다. 그거를 암세포 유전자가 느끼도록 뉴스타트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네. 아시겠죠? 그러면 암세포가 어떻게 하겠어? 예? 네? 이거 이 민은 뭐예요? 취소하고 무슨 민은 요것만 제출하면서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뉴스타트적인 암 치유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는 무엇의 존재를 믿지 않게 생기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무슨 진섬이 무슨 사랑이구나 말이고 거기서 이걸 믿지는 않아요. 사랑이 존재해요 안 해요? 예. 만질 수는 없고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우리는 그거를 믿고 뉴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안 믿는 차원에서 과학자들은 뭐를 차단하는 물질을 만들면 될까? 된다고 생각할까? 자, 이 물질, 나를 죽이지, 암세포가 나를 죽이지 마세요. 하니까 T세포가 지금 암세포를 안 죽이고 있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맞죠. 그렇죠? 그러면 과학자들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이 T세포에게 제출이 되지 않도록 민원을 어떻게 막느냐? 요거를 연구해 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T세포에 요 민원 창구, 야, 요 보라색 민원, 요 노란색 민원 창구에 이 물질이 이 서류가 민원 서류가 제출되는 것을 어떻게 막으면 돼? 그러면 T세포는 계속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참 기발한 생각이죠. 그렇죠? 요거는 박수 칠라 그러는데 박수. 박수를 잘 쳤는지 못 쳤는지 곧
판단이 날 겁니다. 예. 예.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민은 창구에다가 민은 창구를 막는 물질을 개발한 거야. 그래가지고 암세포들이 이거를 계속 제출을 해도 저 T세포 민은 창구가 막혀가지고 저 서류를 접수를 어떻게 못하게. 그게 면역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물질만 주는 거예요. 그 주사를 그걸 맨들 주사를 탁 주면 그 주사 물질이 저 민은 창구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환자는 맨날 죽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 이건 안 바뀌어.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그 놈의 주사 맞고 살아야 되겠죠. 왜? 뭐가 안 바뀌니까?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물질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을까요? 예, 네, 긍정적인 사람에다가, 야, 이 주사를, 이게 뭐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우와, 면역 항암제라고, 이걸 맞으면 내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막 이렇게, 막, 이 내용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냐면 결국은 내가 암과 싸워서 이길 수 뭐예요? 있다. 그리고 내 생활을 바꾸자. 건강식을 하자. 이렇게 돼서 그런 생활과 생각의 변화로서 암이 낫는 거지. 이거 맨날 민은 창구원 막으려고 어떻게 해? 예, 네. 맨날 그 비싼 주사를 맨날 맞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은 창구 막아 가지고 어떻게 예, 네. 네.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 가지고 낫다 합시다. 그럼 암 낫으니까 이제 뭐요? 주사 맞을 필요 없다. 그 주사 안 맞아 다 낫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게? 그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게 또 생산될까 안 될까? 그럼요. 그래서 주사 안 맞는 동안에 저 서류 다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면 되니까. 그러면 암세포는 또 매일 생기죠? 그럼 그거 안 죽여? 그러면 다음 재발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이제 그 박수 칠 거 없죠? 그러니까 뉴 스타트 밖에는, 뭐요?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탁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역 항암제도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환자 자신의 생각과 생활을 바꿔주지, 바꿔가지고 원인을 제거해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허지부지 상태예요. 지금 면역항암제에 일반 병원에서. 그리고 면역항암제가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면역항암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암 종류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부작용도 점점 나타나고 해서 면역항암제, 제3세대 면역항암제도 사양길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노벨상까지 받아놓고 별로 기대 못 미치는 항암제다.
기대에 미치는 거는, 그러니까 노벨상 진짜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맞아, 뉴 스타트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노벨상 힘들 거예요. 이제 뭐 하늘나라 가서는, 예, 천국에서는, 예, 예, 천국 노벨상이 아니라 하나님상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4세대 항암제가 나와야 돼. 아하. 면역력을 이렇게 조작, 그러니까 면역력의 조작이죠. 그렇죠. 네, T세포. 속이는 거야. 물질로. 이상한 물질을 만들어야죠. 그, 이게 이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4세대 항암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4세대 항암제는 뭐냐? 4세대 항암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캔서 리버전. 암세포로 하여금 정상 건강한 세포로 돌아가게 해주는 치료법. 그게 최고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돌아가게 되는지 이미 배워서 아십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회복되면 되잖아. 뭐를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근데 현대의학은 생기의 존재를 거부한.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을, 왜냐하면 이 지금 제약회사들이 이제 이런 걸 추구하는데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아까도 그 민원 제출 그거. T세포를 속이는 창구를 막는 물질을 만들어내면, 왜 그렇게 물질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래야 팔 수 있으니까. 생기를 어떻게 팝니까? 생기를 팔 수 있다면 이상구 박사가 아마 최고로 부자일 거예요. 그 생기는 돈 주고 팔 수가 없으니까. 그 여러분 생기값 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숙박비 내고 있지 생기값은 전혀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는 상당히 억울해요. 이 강의 값은 안 내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나중에 해결해 줄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세상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라. 제가 욕심을 좀 부리려면 여러분 그 뭐 좋은 거 먹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차가버섯 국물이라든가 무슨 뭐 무슨 뭐 개똥쑥이 어떻고 뭐 논이 주스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좋은 거 비싼 거 그 저기 가게 차려놓고 팔면 괜찮아요 수입이. 네. 그러나 생기를 알려주는 사람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왜? 생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좋은 거라고 팔면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믿지, 생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들은 제가 하는 말대로 하면 그건 우상이다, 이 말이야. 생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 물질을 받아들여. 그래서 생기 얘기해놓고 물질 얘기하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버려? 그 우상 쪽으로 가버려.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일체 없어요. 저도 그런 건 좋은 거 먹는 거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강의를 더 들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비싼 돈 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생기를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reversion이라는 뜻이 뭐냐? reversion은 역전, 전환, 되돌아가기, 회복 또는 복귀. 그래서 암 세포가 정상 세포로 복귀하는 현상을 cancer reversion이라고 부른다. 자, 과학자들이 이까지 지금 연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cancer reversion, 암 복귀 현상을 일으키는 치료법은 한국이 상당히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카이스트에서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카이트에서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고, 그게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카이스트에서도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연구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게 캔서셀, 암세포입니다. 요게 뭐예요? normal cell. 정상세포야. 그래서 이 캔서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뭐예요? 힘든 높은 고갯길을 넘어가야만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면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이 넘어야 될 고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높은 고개를 어떻게 낮추는 작업을 해야 돼. 그거를 연구하고 있대. 그래서 이 고갯길을 이렇게 낮추어줘서 요만큼만 높은 고갯길만 된다면 암세포는 쫙 정상으로 돌아가기 쉽겠다. 라는 그런 이제 학설을 주장하고 있고, 그게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물질을 생산해내야 돼요? 이 고갯길을 낮추는 이 파란색 화살표, 그렇죠. 지금은 빨간색 화살표가 돼서 암세포가 이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이 높은 고개를 넘어가지고 정상세포가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이거를 낮추어주는 물질. 그래서 이 낮추어주는 물질이 이런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고개를 낮춰주는 것이 파란색이죠. 그렇죠? 파란색 화살표. 이 낮춰주는 물질이 이 파란색 물질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 뉴 스타트를 하면 이 고개가 낮춰져가지고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요. 지금 이런 무슨 물질을 주사를 맞는다든가 그런 물질은 아직도 지금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나 뉴스타트에서는 이미 환자 몸 속에서 고개가 어떻게 낮아지고 있지요. 이 고개를 높이는 물질들이 이런 물질들이 돼요. 이런 물질들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그래서 이 고개가 너무 높다 이 말. 그러면 왜 고개가 높은 거예요? 왜 이런 물질이 너무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물질들이 생산되지 뭐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이 고개를 넘게 하는데 지금 이런 물질들이 생산이 잘 뭐요? 안 돼서 이 고개를 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물질들을 생산이 잘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런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꺼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저런 물질들을 더 많이 생산하게 해주려면은 저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꺼져 있는 유전자들을 다시 어떻게 켜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건 어떻게 하면 켜지는 거? 예? 네? 뉴스타트라 그래야지. 그렇죠? 하여튼 뭐를 어떻게 하면 되겠나라고 제가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의 대답은 뉴스타트. 그러면 끝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만 들어오면 생기만 들어오면. 그래서 지금 현대 의학계는 1세대, 2세대, 3세대 면역 항암제까지도 실망하고 지금은 4세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세대 결국은 물질적으로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약회사에서는 뭐를 만들면 돼? 이런 물질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 저런 물질들이 과연 만들어진다고 해도 엄청 비쌀 거예요. 그런데 또 엄청 비쌀 뿐만 아니라 저런 물질을 생산에 성공했다고 해도 어떻게? 자꾸 주사 맞아야. 그렇죠? 주사 안 맞으면 뭐예요? 생산이 안 되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뭐예요? 없게 되고 그러면 암은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밖에는 없다. 네. 네. 제가 머리 많이 굴렀죠. 그렇죠? 네. 왜?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그건 일시적인 효과, 유사 효과, 진짜 효과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돈만 벌라는 욕심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생기만 주면 이런 문제들이 다 그냥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 생기의 핵심인 무조건적 사랑, 곧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 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동을 받는 순간, 저런 물질들이 다 잘 생산이 되고, 예, 암세포 죽이는 물질도 생산되고, 그래서 암은 그냥, 종합적으로 다 암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지금 그거를 공부하는 2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부에 직접 참여하시면 좋겠지만은 못하시더라도 꼭 집에 가서 2부 세미나를 꼭 집중해서 여러분이 지금 강의실에서 집중하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의는 들으면 들을수록
궁극적인 치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